오늘은 샤넬 팝업을 찬이랑 승민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승민이는 여기 있어요. 8가지 컬러의 키워드는 시간이에요. 자, 저희가 보통은 뭐 레드 컬러, 오렌지 컬러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안쪽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따른 다양한 좀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들을 마련해 놨는데 총 다섯 군데 공간입니다. 자, 이 다섯 군데 중에서 고객님들의 공간을 아래 보면서 가세요. 왜? 자, 왜 안쪽으로 들어와주세요. 반찬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승민이가 찍었던 데서 다 찍어야지. 볼 게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도 같이 사진을 찍어야겠다. 축하만 여기 봐주실까요? 네,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승민이 찍어주셨던 분이 찍어주셨어. 우와, 감사합니다. 이제 약속이 있어서 가야 돼서 너무 네, 고맙습니다. 오, 와, 귀여워. 재밌었다. 이것도 사고, 사고 싶은 거는 못 샀지만 품절이어서 그래도 좋아. 바람이 차가운데. 우와, 멋지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무슨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와, 멋진데요. 얍. 몇 층이지? 저는 술지라서 술은 안 먹지만 너무 재밌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우와, 맛있겠는데요? 차 있잖아, 선생님. 되게. 그러게요, 오늘. 너무 예쁘다. 변이. 너무 예쁘다. 오. 근육이. 엄청날 거야. 근육이 난리 날 듯. 오, 어떡해. 야, 맥주도 아닌데, 맥주가 다르냐. 가는 순간도 너무 재밌었고,
가서 전 재산 탕진하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새롭게 살 수 있는 아니, 비용이 많이 생겼어요. 그게 구매 이력으로 거기 랭킹에 들어가야지.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이 얼마나 건전하고 귀여운 취미가 아닐까요? 이게 그래서 선순환이라고 하죠. 창조경제. 아 맞아. 내 아들들. 이거 그거요. 통상으로 키운 내 자식들. 통상으로. 난 전혀 모르는. 아니야, 그냥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아. 이런 거에 네. 빠지지 않아서. 절대 빠지지 않아요. 언제나 선생님 가산 탕진에 지르기. 서울트라. 거기 갔다 왔어요 지난주. 나 갔다 왔잖아. 봄이어가지고 지금 청바지 하나 사줬거든요. 여기가 웬 스팟이지? 그럼 더 좋지 않아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제니. 뼈 건물.